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자, 점유 취득시효 이야기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자, 거기 보시면은 점유세 가장 키워드는 거기 소유의사가 있고 평원, 공연 딱세 가지입니다. 선의 앤드 무가 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 무까지 들어갑니다. 자, 잘하는 것은 소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공자. 그래서 평공자로 몇 년? 20년. 그러면 이제 그 20년 전후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 명의자 변동입니다. 갑은 등기가 돼 있고 을은 점유를 시작하고 자, 이쪽은 계속 취득시효가 뭐 하는 거죠? 이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갑이 혹시 부동산을 병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이 등기하더라도 이 등기는 이 을한테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뭔 아니라고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단 이렇게 내면 그 앞페이지 보시면은 291페이지 보시면 168조 있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168조. 예, 거기에 247조 2항에 보시면, 247조 2항에 보시면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뭐 한다?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도 을한테 몇 조를 안 던지고 중단시키지 않았고요. 즉, 또 병도 사가지고 뭐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몇년 됐다는 거예요? 20년 됐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갑도 168조 안 던지고 누구도 병도 을한테 한 번도 안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되게 되면 이 병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은 그죠? 취득시효가 뭐가 됐으므로 완성됐잖아요. 그죠? 완성된 을은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한테. 근데 이 병이 혹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정한테.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정도 뭐가 발생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건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정의 등청과 이 을의 등청은 서열이 없기 때문에 가서 먼저 뭐 하는 사람? 등기하는 자가 임자죠. 그래서 만약에 정이 186조 법률행위 등기를 했고 이 사람은 245조 등기를 만약에 못했다면 하셨습니다.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성된 후에 나타난 사람입니까? 전에 나타난 사람입니까? 정은? 이건 완성 위의 것은 뭐고요? 위는 병은 누구?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자고 이쪽은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자라고요. 그럼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 만들어지죠? 완성 전 있다 뭐 있다 후 없다. 그래서 일단 시험장 가서 조심할 것은 뭐야? 취득시효는 뭐다?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시효는 그죠? 순차 뭐다? 순차 내려와서 전 있고 순차 뭐 없다? 후 없다. 이런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후회 없다. 뭐 없다? 후가 없다. 시험장에서 모르겠어. 도대체 뭐 어느 쪽인지 모를 때는 후가 나오면 에이 그냥 없다. 끝에 말을 없다로 그냥 결정해 버려요. 모르는 문제 들고 있어 봐요. 쟤 몰라. 바로 찍어 버려. 그냥 뭐야? 후자나 뭐야? 없다로 찍어 버려. 맞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있고 뭐 없다, 후 없다. 그러면 을 열받잖아요. 취득 못하잖아 지금. 그럼 을은 이 가만 병한테 공격해야 되겠죠. 네? 공격할 때 공격 용어. 자 볼까요? 공격 용어 볼게요. 자, 을은 병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배 책임을 물어야 될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물어봅시다. 을은 병한테 채무불이행 손배 묻는다, 아니다, 불법행위 손배 묻는다, 둘중 하나 선택하세요. 네. 정답. 이건 아니지. 이걸로 봐야지. 채무 불이행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약정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 4번. 그지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서로 채무로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것은 서로 뭐야? 계약을 약정 성립도 하고 달라 유효해서 그다음에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에서 채무 뭐야? 불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이 단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 아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입증까지 마쳤는데 팔아먹었으면 입다 마쳤는데 팔아먹었으면 당연히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하고 얘가 등기를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지. 이때는 무슨 단어 써야 될것 같아? 그렇죠. 왜? 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글자 글자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떤 말로 장난쳐도 그게 틀렸다. 학교론 문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난치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전체 문맥이 맞다 틀리다가 나오는데 이 민법은 이 문장 읽다가 어디서 장난칠지를 몰라. 용어가 제대로 안 됐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20년 완성됐을 때, 이 병이 팔아먹었을 때, 입증까지 마쳤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을과 병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계약상 채권 채무 성립 틀렸다는 얘기죠.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쓰는 용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20년 전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294페이지, 몇 페이지요? 294페이지 가세요. 취득 시에 무슨 점? 이 기산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점유 취득 시효 기산점 원칙. 취득 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의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런 말 있죠. 변동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정은 긍정이죠. 변동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 있으면 그죠? 기산 일을 함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이 있다면 그죠? 순차 전후를 따져라 그런 얘기예요. 순차가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걸 왜 주장하냐면 만약에 이 을께서 임의적으로 기산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만약에 2000년이다 하고 자, 을 점유가 2002년이라 할게요. 그러면 2002년 지금 만약에 이 을이 기산일을 갖다가 임의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완성점이다 주장하게 되면 거꾸로 곳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순차로 내려왔으면 이 사람은 완성 후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가 완성점이 돼가지고 역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졸지에 전이 돼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정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 따져서 나는 후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뭐야? 여기가 완성점, 역산, 여기가 출발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서로 상충된 얘기를 했을 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뭐 한다?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됩니다. 그죠? 역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외. 취득세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기산점을 뭐예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세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몇 년? 20년 이상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세를 뭐할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얘기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차로 내려와서 전, 후, 전 있고 후에 없다를 따져야 됩니다. 함부로 역산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뭐 순차 내려와서 주장해도 갑이고 여기가 완성점 주장해도 어차피 갑 아니에요. 그거 기산점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 10년. 소유사로 평안, 공연,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자, 이것도 이제 갑하고 누구하고, 네? 병하고 또 싸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따지겠습니까? 소유의 의사 가지고. 무슨 의사 가지고? 소유사 가지고, 또 평원 가지고, 또 공연 가지고, 또 선의 가지고, 무과실 가지고 따지겠죠. 너 소유사가 없었다. 누구 입장은? 다 없다 그러겠지, 무조건 뭐 그냥. 무과실이 아니다. 취득시하고자 하는 병은 전부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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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거 아니야. 사람 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197조 1항에서 추정되는 조문이 있었죠. 네? 소유 의사, 평원, 공연, 선의. 거기까지는 뭐가 되는데? 추정돼. 딱 하나 없는 게 바로 뭐다?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보호막을 쳐준다. 여기까지는 보호막 쳐줘요. 그 뭐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 입증 문박 그대 누구한테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병이 이거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걸 깨트려는 갑이 이중 하나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단 뭐만큼은 요거만큼은 뭐가 되지 않으므로 추정 안 되면 병 스스로 입증 되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자, 넘겨보세요. 296페이지. 니은. 네, 비. 니은의 비 체킹하세요. 선의는 추정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그죠?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음. 디귿, 디귿, 디귿. 10년 점유와 뭐죠? 10년의 등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거기 A. 10년 점유가 인정되어야 된다. 점유의 분리 병합은 당연히 인정되죠? 자, A 옆에다 써놓을 말이 점유 승계입니다. 무슨 승계요? 점유 승계. 자, 점유 승계라는 것은 점유 더하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병이 이렇게 등기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중간에 정한테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이 뭐하고? 등기하고 정이 뭐요? 점유도 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이 5, 6년 있었어요. 등기도 6년, 점유도 6년.
그러면 정이 등기된 기간은 5년이고요. 그죠? 정의 점유 기간은 지금 6년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점유 10년하고 등기 10년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 더하기는 조문이 있어요. 점유 승계. 점유 뭐라고요? 점유 승계란 말이 있습니다. 점유 더하기가 조문에 있어요. 이거는 199조에서 점유 더하기를 인정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 뭐죠? 앞사람 점유 몇 년하고 6년하고 몇 년? 아, 이거 5년이겠다. 몇 년? 네, 5년. 그러니까 점유 6 더하기 5를 해서 점유가 몇 년이 넘었다? 이거 주장할 수가 있는데 등기 더하기는 조문에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등기 더하기는 없어요. 보세요. 등기 승계. 예? 이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문이 없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자, 갑은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승계, 뭐가 없기 때문에? 조문이 없으니까 갑이 주장하는 방법은 이거죠. 뭐라고? 너, 정은, 이거 더할 수 없다. 더하기 6년 플러스 5년 이거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네 등기간은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 5년밖에 안 됐다. 그럼 넌 아직 몇 년이 안 됐으므로 10년이 아직 채우지 않았으니까 정 너는 뭐할수 없는 거다. 등기 취득세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리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병은 또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여기 등기 승계 조문은 없다. 없다. 그거 인정한다. 병을 합니다. 그거 없다. 없다.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점유 승계가 있듯이 등기 승계도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할수 없어요. 법원에서 판단만 하면 돼. 각자 들어보고서요. 누가 이쁘면, 갑이 이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너 못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이쁘면, 병이 이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판사는 어느 걸 선택할까? 판사는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이 사람 선택할까?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등기는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무권리자로부터 믿고 샀는데 이 사람도 보여줄 장치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면 등기 취득세를 인정해 주려면 누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 입장에서 좀 고려될 거 아니에요? 등기에 공신력 없다. 판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적어도 10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네가 등기 공신력 없으면 뭐할수 있었는데 자기 토지 등기 있잖아 등기 주장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뭐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병을 보하려니까 비록 뭐는 없지만 등기 승계 주문은 없지만 이 점유 더하게 있으니까 이거 준해서 이것도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비. 시효 취득자 명의로 반드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 명의의 등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 되면 등기부 취득세는 뭐가 된다? 인정된다. 즉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죠. 그러면 A는 점유 승계고 B는 뭐다? 등기 승계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설명드린 거고요. 우측 갑시다. 5번 취득시의 효과. 자, 1. 소유권 무슨 취득이다?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입니다. 두 번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등기,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되죠. 정상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뭐다? 점유 개시 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점유가 전부 다 무슨 점유? 적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취득한 과실은 정상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거기 니은을 보세요. 자, 그러나 시효 완성 이후 설정된 제한 부담은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그 제한 등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A. 취득시효 완성 후 있습니까? 후. 제3자가 압류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B. 취득시효 완성 후 대지의 원소유자가 건물을 모한 경우 신축한 경우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원소에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한 경우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거기 A, B, C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에? 이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거기 후, 어허, 후, 어허, 전부 후, 이거 전부 다 아니야, 이거. 그래서 뭐다? 전 있고 뭐다? 후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후자 나온 말 그냥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300페이지 갑니다, 이제. 252조. 체킹해 볼까요? 무주물 선점. 선점. 그 다음에 우측은 유실물 습득돼 있네요. 무주물하고 유실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주물, 유실물. 무주물은 말 그대로 주인이 뭐예요? 없는 거고, 유실물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런 동화 있어요. 금속 탐지 동화,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금속 탐지 동화. 외국에서 금속 탐지 가지고 이게 막탁 가다가 뭐탁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화폐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발견해가지고 이 대박 치는 경우가 있나 봐. 역사 오래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금속 탐지 동화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모일까? 주로 해수욕장에 모여. 모인다고요? 해수욕장. 예? 한번 여름이 훑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놀러 왔다가, 네? 놀이하다가 여기 뭐 반집 놓고 뭐 시계 뭐 빠뜨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해수욕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뭐라 하면서 이거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뭘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갑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양의 뭐요? 금반지. 무슨 반지? 뭐 금반지 또뭐 은반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했어요? 탐지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요? 수거를 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뭐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뭐요? 이걸 팔겠다고. 팔겠다. 예? 팔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뭔 일이 발생할까? 경찰에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왜? 지금 이 갑은 이 금반지 은반지를 전부 다이 사람은 무주물로 생각하고 있죠. 무주물. 그러니까 자기는 무주물 뭐한 거다? 선점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걸 뭐로 본다? 유실물 보는 거예요. 유실물 습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팔아 먹는 순간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절도죄가 된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공감하면 안 되지. 공부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조용히 뭐야? 조용히 그냥 금방 가서 여기 그냥 이렇게 팔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이건 자기가 죄를 지켰다고 해서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물은 뭐다? 주인 없는 물건이고 유실물은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252조 1항 들어갈 때 거기 소유의 의사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가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아셨어요? 물건 중 동산만 무주물 선점이 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뭐가 된다? 국유. 또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가 요건. 그래서 맨 밑에 요건에 디귿 체킹. 디귿. 소유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측에 유실물 소유권 취득. 유실물.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몇 년? 아, 6개월. 이전에는 1년이었거든요. 1년 아닙니다.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공고 6개월 경과. 그거 틀렸네요. 그죠? 글자 고쳐야 되겠죠? 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 후 1년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 고치세요. 6개월.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넘깁시다. 드디어 이제 뭐 302페이지에 첨부란 말 나옵니다.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세트 명칭이 뭐다? 첨부. 그러면 이제 부합, 혼합, 가공은 이런 겁니다. 갑의 A라는 물건이 있고, 자, 을 소유의 B라는 물건이 있는데, 혹시 이 물건이 이렇게 합체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건이 탄생하는 거예요. 합체가 돼 새로운 뭐다? C라는 물건이 뭐야?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합체 C라는 물건이 탄생했을 때 이게 묶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원상복구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원상복구 금지하자. 원상복구 하는데 뭐요?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예?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경우, 현재 있는 그대로 물건으로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금지하게 되면 그다음 문제에 당연히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갑과 을 중에서. 그럼 뭐요? 소유자 뭐요? 귀속. 누가 소유권 귀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뭡니까?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만약에 소유권을 갖다 갑으로 인정하게 되면 을은 어쩌란 말이에요? 을은. 을은. 날라갔잖아요. 그럼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귀속하고 구상권 문제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밑에, 니은. 소유권 귀속과 구상권 문제는 뭐다? 임의 규정. 원상복구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제3자 권리 보호 규정도 당연히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자, 부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다? 부합. 자, 그래서 부합이 있는데, 이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자 허락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가 허락 얻어서 나무를 심게 되면 이 수목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목은 누구 거? 을 거. 심은 자께 된다는 얘기죠. 근데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만약에 심었다. 허락 맞지 않고 난 심었다 할 때는 이건 또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합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갚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잣나무예요. 이게 잣나무예요. 잣나무. 잣나무에서 잣이 나온단 말이에요. 잣. 이 잣나무는 뭐가 되고요? 원물. 뭐가 되고? 원래 물건이고 잣은 뭐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누구 거예요? 과실은 갚고요, 읽고요. 을게 아니고 누구 거다? 따라서 이 을이 나무 키워가지고 이 잣을 가져가면요, 절도죄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단식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304페이지 가보세요. 304페이지에 4번 있습니다. 몇 번요? 4번, 수목.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의 마음으로 부합함으로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죠. 자, 그 1번 왼쪽에다 쓰세요. 무단 식재. 자, 한편 2번 보세요. 토지에 부합 있습니까?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써놓은 말은 무단 신축.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하고 뭘 기억한다? 무단 식재하고 뭐다? 무단 신축을 딱 적어 놓으란 말이야. 무단 식재하고 뭐다? 무단 신축. 자, 나무는 종속 정착물이다. 무슨 정착물? 나무는 종속 정착물. 건물은 뭐다? 독립 뭐다? 정착물. 따라서 무단 식재는 뭐 한다? 부합한다. 기억하세요. 무단 신축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기억합시다. 자, 갑토지에 무단으로 뭐 했다? 을이 무단으로 뭐 했다? 신축했다? 허락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자, 부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A. 만약에 A. 건물이 토지에 만약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건물은 누구 거? 갑거죠? 그러면 이집 가가지고 노크합니다. 똑똑똑똑똑똑 노크합니다. 누가 나와요? 을이 나오죠? 그럼 뭐 합니까? 멱살 딱 잡고서 발로 걷어찹니다. 나가.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부합하면 건물 누구 거요? 갈 거니까 똑똑똑 나오면 뭐예요? 발 나가. 이 집에 나가.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할 때도 뭐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집 이름이 누구로 돼 있으면. 내 이름 있으면 뭐라고 해? 싸우다가. 이집 내가, 내 집이 나가. 누구 집이면? 내 집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부합하면, 을한테 이런 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 한다면? 부합한다면, 근데 B, 이것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똑 나가라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 뭐라 했어? 퇴거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 아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무단 신축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냐므로 부합하지 않냐므로 건물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응? 부합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퇴거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갑은 무슨 권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있는데 방해되는 건 맞아요? 그게 뭐야?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방해제가 뭘까? 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은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 없지만 건물 뭐야? 철거 요구할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제3자 병한테 혹시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임대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임차인은 건물 때려부실 자격이 있습니까? 임차인은 건물 때려부실 자격이 없죠?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철거 요구할 수는 없죠? 그죠? 질문하겠습니다. 퇴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답답. 왜 자꾸 있다 없다. 있다. 반대. 반대. 작년에 이 시험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단 신축자한테 퇴거는 요구할 수 없지만 철거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뭐는 안 되지만 철거는 안 되잖아요. 반대로 기억하면 철거는 안 되지만 뭐는 할수 있다. 퇴거. 이유는 건물 뭐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제3자는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임대한 게 아니고 만약에 팔았으면 어떻게 돼? 팔았으면. 팔았으면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뭐? 퇴거는 요구할 수 없지만 뭐다?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단 신축해가지고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무단 신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뭐다? 낫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303페이지 보시면은, 타인소의 건물을 뭐한 경우? 중개축한 경우 있죠? 뭐한 경우? 중개축? 중개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건 이렇게 들어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 기존 건물이 있었다. 자, 허락을 얻어서 뭐 했다?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구분 소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무슨 소유요? 구분 소유가 안 된다, 된다. 둘중 하나입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뭐 한다? 부합합니다. 이쪽은 그럼 부합할까 안 할까? 부합하지 않죠. 이때 쓰는 용어가 중요해. 부합했을 때는 용어가 당연히 뭐다? 부합물. 근데 부합이 안 됐을 때 쓰는 이 용어 있죠? 이 용어 엄청나게 중요한데. 뭘까 그게? 용어 전혀 이런 말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글자상은 부속이나 부합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독립성이 없고 이건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합됐을 때는 그러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증축한 자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합됐을 때 만약에 기존 건물에 여기 증축이 돼 있다 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 부합물에도 저당권 여부 미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속물은 독립성이 부합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 뭐가 설정돼 있어도 부속물에는 효력이 미칠 수가 없죠. 별개 것이니까. 그럼 이때 부합됐을 때 쓰는 용어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아까 626조 있었거든요. 네? 필요비하고 무슨 비가 있다. 유익비가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는 무슨 비? 유익비. 상환을 요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속물은 별개 조문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고유 명사 조문이 있어요. 646조는 부, 송, 물, 매수청구권 조문이 따로 있어요. 이거 가지고 쓸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들 겁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무슨 물? 부속물 할때 요거 나중에 기억하시면 딱 좋아.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가 안 되느냐, 되느냐. 네.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나 있고, 가공 있고요. 자, 30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07페이지 가니까 이제 소유권의 기인은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네, 213조 읽으면 처음 시작되는 글자가 무슨 자? 소유자라고도 있고요. 또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점유, 내놔라 할수 있고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할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에요.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본권. 그러면 213조는 소유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현재 뭐요? 무한자. 점유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한 자가 뭐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한 권리. 즉, 뭐죠? 본권이 없어야 되겠죠. 그때 213조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안 돼요.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구요? 현재 소유자가 던져야 되고요. 또 점유한자도 과거 점유자는 필요가 없고요. 현재, 그죠? 현재 점유해서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점유한자 속에는 현점수는 거기 간접 점유자도 될까 안 될까? 간접 점유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는 안 된다. 자, 볼게요. 갑의 자전거를 갑이 소유권이 있어요. 자, 을이 침탈을 했어요. 을이. 자, 침탈해가지고 만약에 팔아먹었다. 누구한테?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 할게, 병한테. 자, 판 경우면 지금 어떻습니까? 점유자는 을이 아니죠. 을은 무슨 자가 아니고 병이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된다?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한테 던져야 되겠죠. 자, 그것이 2번의 기억. 2번에 뭐다? 기억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갑의 자전거를 을이 뭐해서 침탈은 했고 자기 집에 자전거가 훔친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뭐했다? 병한테 맡겼다. 여긴 팔았다. 여긴 뭐했다고요? 맡긴 경우입니다. 맡긴 경우라는 것은 법률용어로 임치했다는 얘기예요. 뭐였다고요? 그러면 을은 무슨 점유가 되고요? 간접 점유가 되고 병은 직접 점유가 되죠. 그러면 213조는 점유자한테 던지는 거니까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되고 직접 점유 상대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2번에 니은 얘기한 거예요. 간접 점유자도 물청 상대방이 될수 있다는 것. 다음, 갑의 자전거를 을이 뭐해서 침탈해서 을은 이 자전거를 개조해서 점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게를 만들어 놓고 네, 병이라는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다고요? 알바. 그러면 이 알바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 무슨 자? 보 조자가 되고요. 주인이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213조를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되죠. 점유자한테 던져야 되겠죠. 그것이 2번의 디귿.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점유 보조자는 물청 상대방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본권은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습니다. 던졌을 때이 사람이 뭐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럼 뭐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본권 없는 점유한 자 던져야 되겠죠?
자, 본권은 물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채권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밑에 이제 소유물 방해 제거와 예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31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보시면은, 소유자는 본권 기초로 해서 213조 반환,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고, 맨 우측에 점유보 청구권도 다 있죠? 점유보 청구권을 우리가 204, 205, 206조라 하지요? 그러면, 점유보 청구권만 딱 박스에 보세요. 점유보호 청구권만 전체 박스에 보세요. 네, 그럼 봅시다. 무슨 자는? 소유자는 예? 몇 조도 있고요. 213조도 있고 몇 조? 214조도 있는 거고 소유자는 현재 뭐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죠. 그러니까 몇 조도 있는 거예요? 204조도 있고 205조도 있고 206조도 있는 거예요. 이 명칭을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 자, 두 번째 박스는 지상권자죠. 무슨 권자? 네, 지상권자는 당연히 두개다 있죠. 몇 조도 준용하고 213조도 뭐하고 다 준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반환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 기초로 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도 있고 방해 예방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다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점유를 하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지역권자는 뭐가 됐습니까? 지역권자는 점유를 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뭐 하지 않으니까 213조를 존용할 수가 없지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뭐 기초로 해서 지역권 기초로 해서 반환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는 자가 본권 가지고 점유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해는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뭐 지역권 가지고 뭐야 방해 제거하고 뭐야 방해 예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전세권자는 어디랑 같아요? 네, 전세권자는 다 준용합니다. 몇 조도 준용하고 다 준용하죠. 또 점유조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전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죠? 하나만 이상하죠? 지역권은 왕따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유치권자가 나옵니다. 무슨 권자?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도요, 몇 조, 몇 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 뭐 하지 않고, 준용하지 않고, 이거 준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볼게요.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네? 그러면 갑이 병한테 등기 지워. 점유 내놓으라고 하지요. 점유 내놓으라 할 때, 나 그동안 들어간 필요유입비 주시오. 안 주면 나 유치하겠소. 그럼 본권 유치권이 본권 아닌 뭐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다가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붙여 들어갔죠. 그러다가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같이 상실하고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점유만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자동 부활하기 때문에 213조 준용할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여기는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예방이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치권은 XX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저당권자는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를 안 하거든요.
점유 안 하는 사람이 본권 가지고 213조 준용할 이유가 없는 거지. 본권 반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14조만 준용하면 되죠.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래서 누구하고 누군 친구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친구 먹고 지역권하고 여기 누구하고 저당권하고 왕따 친구가 있고 혼자 미친애 누구 유치권은 뭐다 왕왕따. 그래서 밑에 순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밑에 2번에 가로 1번에 1번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14조 다 준용하고 있죠. 이게 친구. 2번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14조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 점유하지 않는 자 않기 때문에. 자, 2번에 1번은 왕왕따죠. 본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곧 유치권 자체를 상실하므로 본권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청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만 뭐가 된다? 인정됩니다. 제한물권 물청 어디서 지문이 뜨더라도 물청 얘기는 절대 뭐 하지 마세요. 틀리지 말 것.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